오늘 점심 식사는 브로콜리 두부전하고 꿀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 튀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밥새우 김치찌개 하고 귀리밥이에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적절하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브로콜리는 특별히 미네랄이라든지 항암작용이 좋고 비타민C라든지 철분도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단이죠. 오늘 우리 가족이 비가 오고 촉촉이 오고 그래서 튀김 튀기고 부침개를 했는데 동태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태가 아직 녹질 않아서 동태전은 저녁이나 동태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김치하고 올 봄에 또 다음 봄동을 이제 봄동과를 다 일구고 우어서 이제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니까 봄동을 채취하기 전에 한두 약간을 봄동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찌개에도 봄동을 김치를 넣어도 맛있어요. 새콤새콤하고 아직 익지 않은 김치를 김치찌개 할 때는 식초를 약간 넣으면 더 맛있죠. 참치액젓 넣고 밥새우를 넣었더니 너무 맛이 좋아요.